컨테이너에다가 해놓으셨구나. 네네. 삼쌍둥이에요. 밑에도 살아있는 거고요. 커피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안에는 유각이나 이런 거 맞습니다. 에어로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거. 카페에 올리는 난리 났어요. 제가 개발한 루티노 핑크예요. 제 생각에는 핑크가 바로 납니다. 루티노 핑크가. 필리핀대 청소 어필려고 하는 건데 이거나 궁금하세요? 아닙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저는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물생활러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 마을까지 왔는데요. 굉장히 특별하게 열대어들을 키우고 계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굉장히 정겨운 아주 멋있는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연못 여기 원래 구피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구피가 있습니다. 아, 아직도 있어요? 아, 있긴 있네요. 구피들이 저기 보이는 새끼들은 금붕어들이 낳은 새끼들이에요. 알라가지고 부화돼서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새끼예요? 네 맞습니다. 얘네는 어미고요. 네네. 오. 사실은 올해 저희 집에서 키우던 애들인데 연못을 메꿔 와갖고 저희 집에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실제로 네네. 크는구나. 구피도 지금 새끼를 쳐서 이렇게 사이드에 보면 작은 것들이 다 구피 새끼예요. 아. 좀 가을에 카페나 이런데 얘기해가지고 구분해갖고 사람들이 가져가세요. 아. 구피보다는 쟤네들이 더 많아서. 어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마당에 연못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좋아했어요. 이걸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마당에 연못 하시는 거야? 아, 이거 직접 다 삽으로 퍼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 어 이거 포도 진짜예요? 네 진짜 포도입니다. 일부러 여기 포도를 심으신 거예요? 네. 오 그 아 포도구나. 포도가 많이 껴서 들기라고 포도나무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한 거고. 어. 잘 되려면 비를 맞으면 안 돼서 위에 이렇게 슬레이트로 해가지고 비를 가려준 거고 포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이게 포도 아 가짠 줄 알았네. 아 이렇게 연못 위에 포도까지. 이게 지금 물방인 거예요? 네. 이거는 원래 있던 거. 소개됐던 물방.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어디부터 볼까요? 이동부터 보시죠. 여기부터요. 컨테이너에다가 해놓으셨구나. 와우. 와 이거 마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시지 이게. 오 아, 네네 마당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네. 네 시스템은 일동 시스템하고 좀 동일해요. 어 그러니까 와 네네 그러니까 원래 네. 수족관이나 이런 물방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는 물탱크가 있는데 저희는 물탱크 놓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3공단의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45큐브들이 있는 거고. 아 여기도 있네요. 요거는 뭐예요? 이게 피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이유예요. 여기는 지금 출산장입니다. 아 임신한 구피들이 들어가서 출산을 하면 뒤로 빠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체험한 두 달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어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가 어항 하나예요. 이거 그러면 임신한 거 하나씩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예. 종어항에서 임신한 애들은 빼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돼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겠네요. 임신한 거 골라내야 되고. 네. 사실 이 정도 규모에서 제가 한 20종 이상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불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키우니까 어항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아. 여기서 브리딩도 해요. 아 브리딩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취업 출산하는 출산장 그 다음에 취업 키워올리는 어항 그 다음에 브리딩하는 어항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는 조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만 좀 돌리고 있거든요. 다 콩돌이네요? 네, 콩돌만. 아, 여과기 없이. 조금 이따 1동 가시면 1동에는 여과기가 없어요. 어, 여과기가 없다. 네. 그러면 환수를 어떻게 해요? 환수 매일 해줘야 되나요? 아니, 이거는 아, 들어가서 리셋하기 전까지 환수 안 합니다. 어, 괜찮아요, 그래도? 네. 오, 환수 안 하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과기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초보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과는 약간 좀 네, 반대되는 많이 다른데요. 예 여기부터 다 지금 물고기들이 다 차있네요. 네. 엄청 많다. 와 이쪽은 지금 빨간 거 보니까 거의 알플 라인들이네요. 이쪽은 여기 자체가 거의 다 알플 레드 부지에 통해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좀 보여주고 싶은 개체 있으세요? 지금 플레드 글라스밸리 플레드 글라스밸리 스와로우 인자의 애들이고요. 오
굉장히 귀엽고 깔끔하고 네. 너무 저희 집에 와서 보신 분들은 새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 여기는 지금 암수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수컷만 있는 거고 여기는 예. 좀 암컷이 있는 아 이쪽은 암컷 네. 암수 이렇게 네네. 수암 좋은 애들이 되게 많이 빠졌는데 알비는 이클립스라고 이클립스요? 예, 이 자세히 보시면 이 하프에 지금 예. 하프블랙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플레드하고 하프블랙하고 섞여서 두 가지 인재를 동시에 발현하는 애들을 제가 이클립스라고 작명을 한 거고 아. 이 친구들의 암컷들이 굉장히 도살이 좋습니다. 수컷들도 그렇고 하프블랙과 플레드 네, 두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고 있는 애들이고 동호 암컷은 컷을 좀 했어요. 이 아이들 카페에 올리면 난리 납니다. 암컷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네. 네, 보통 저 아이들의 암컷이 한 5개월 넘어가고 출산 네. 두 번 정도 하면 이렇게 돼요. 많이 커지는 아이. 이거는 사람들 좋아할만 하겠네요. 딱 혹 하겠네요 딱 보는 네. 순간. 그리고 로즈 도살이에요. 사실 로즈를 활용해서 만든 거라서 주름이 엄청 많습니다. 와, 연금술사처럼 이제 막 부피들을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아, 종을 또 만들어 내시네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국내에서 예. 보기 힘든 라인이에요. 뭔데요? 슈퍼 화이트인데 슈퍼 화이트요? 네, 국내에서 슈퍼 화이트는 네. 블루만 있죠. 슈퍼 화이트가 원래 브라우에서 레드가 빠져서 갈색을 표현하는 애들인데 얘는 유러피언이라고 해가지고 레드를 발현하는 애들이에요. 아... 국내에 몇 없는 애들이고 여기에서 제가 보면 블랙 아이들을 넣어놨어요. 풀블랙. 아, 어, 그러게요. 네. 들어있네요. 무슨 부피를 만들고 싶으냐면 아직 어느 누구도 만들어보지 않은 라인입니다. 그러면 핑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예, 거예요? 슈퍼 화이트 핑크 테일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브리딩 들어간 거고 진짜 부피 박사님이네요. 아,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클립스의 예. 그 노멀들 보시면 하프에 하프 블랙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보여요. 지금 이제 한 번 더 브리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컷을 해놓은 건데 이게 좀 작기는 한데 좀 얘네들이 자체가 이클립스예요.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블랙이 딱 띄는 거 네, 보니까 하프에 블랙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에어라인도 이렇게 다 네 제가 1동과 2동은 거의 예. 흡사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다른 시스템은 잠깐 보시면 예. 저기는 다 이렇게 배관을 연결했어요. 예. 연결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호스로 연결을 해서 어. 각자 하나씩만 여기서 열면 물이 예. 그냥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 개를 열어도 물이 섞이지가 않아요. 아. 이제 물이 내려가서 개별로 이렇게 예, 그냥 개별로 이렇게 물을 이 많은 어항을 환수하려면 예.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사이펀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해갖고 해서 지금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쭉 내려가요. 시스템을 안 하면 이거 관리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구동이나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안 하면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파이프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파이프에 예. 졸로 물이 빠져서 아... 바로 이제 환수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 높이까지만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하려면 파이프를 좀 잘라야 돼요? 네. 파이프를 잘라서 이게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빠지면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전체 환수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이제 다 빼고 아, 다 빼고 네, 다 빼고 전체가 아닐 때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체가 다 빠지는 거고 이렇게 아, 해서 다시 돌리고 그렇죠. 여기 가운데가 찌는 거라서 그걸 더 잘라 갖고 하게 되면 더 낮출 수 있어요. 아. 근데 보통 저는 한 30%에서 35% 이 정도 환수를 즐겨 하는 편이라 지금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다 잘라 놓은 거예요. 환수 주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세요? 주에 1회 정도. 아, 주에 1회 정도. 되게 여기만 있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 많아 가지고 또 쭉 이렇게 다 물고기들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있고요. 근데 이, 지금 이거 30배럭 분할하신 거예요? 네, 30배럭. 30배럭 또 분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분할하셨네요? 네. 아, 여러 종을 네. 개발하셔야 되니까. 제가 개발한 루티노 핑크예요.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데 아. 얘는 아직 해외에서도 보지 못한 국내에서도 지금 한 15분 분양을 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루티노 핑크라고 국내 핑크 키티 때문에 네. 많이 보시긴 하셨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좀 페이지나 이런데 이제 컷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색깔이 네. 처음 보는 색깔인데요? 네. 핑크색. 이번 필리핀 대회 암컷을 참석하려고 하는 건데 다크로즈라고 제가 개발한 라인입니다. 다크로즈? 네. 원래는 하프문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라운드 예. 테일 정도 됐는데 많이 나이가 많긴 했는데 2살이나 이렇게 거의 뭐 화려하다 진짜. 네, 엄청 화려한 이걸 필리핀 대회 쪽에 내보내실 이번에 암컷은 이 녀석을 한번 지금 내보내려고 해요. 아~ 온라인 대회거든요. 제가 이제 모스크로 개발한 에메랄드라는 대회. 오. 지금 아직 들컸는데 다 크면 엄청 예쁜데요. 어, 지금도 예쁜데요? 네. 이것도 이런 발색은 사실 시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예뻐져요? 더 예뻐져요.
근데 이제 지저분한 데에는 싱가블루 애들이거든요. 루티노가 한 마리 들어가 있죠. 예. 왜 넣으셨어요? 네. 이제 지금 브리딩 하려고. 싱가블루에 핑크테일. 루티노 핑크테일. 루티노 싱가 핑크테일. 이들 만들려고 일단 루티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첫 배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나온 애들 중에 선별을 해서 싱가가 들어가 있고, 핑크 테일이 좀 빨간 애들을 선별을 해갖고 이제 네. 브리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때에서는 제 생각에는 핑크가 바로 나옵니다. 루티노 핑크가. 와, 저 유전학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체육주식 전공했습니다. 사실은 국내 브리더들이 이렇게 섞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몇 언데 네. 섞어보는. 근데 섞어서 나오는 것들을 좀 더 기록하고 네. 보게 되면 네. 이제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아,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1동. 왜 1동은 빨간색이고 2동은 회색이에요? 1동은 예. 여기가 단열 예. 페인트를 칠했어요. 아~ 단열 페인트인데 2동까지는 단열 예. 페인트를 예. 못 칠했습니다. 아~ 시간도 힘들고 이게 사실 1동은 제 와이프랑 예. 친구들이 같이 해주신 건데 예. 2동은 안 해줬어요. 그걸 한번 더 하면 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아 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어항 많다. 네 여기도 어항. 오. 자 이것도 네. 처음 보신 거일 거예요. 이거요. 아 슈퍼화이트입니다. 슈퍼화이트인데 국내 아까 말씀드린 슈퍼화이트는 네. 블루만 있어요. 아. 근데 얘들 컬러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바이올렛입니다. 사실은 잘 안 찍혀요. 어 얘네가. 실제 블루보다는 실제 색감 바이올렛 색감이 훨씬 강한 애들이에요. 이것도 국내에서 이제 알레브에서 나오는 슈퍼화이트하고 토파즈에서 나오는 슈퍼화이트들은 그냥 네. 블루입니다. 연한 블루. 근데 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섞어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알프론 아니고요. 알비노 로즈 애들입니다. 아, 검은색 두피 같이 넣으셨네요? 네. 검은색 두피 얘네는 블랙 로즈라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브라우 네. 애들이에요. 아. 얘네를 통해서 다른 애들을 또 한번 만들려고 넣어놓은 애들. 얘네들 자체에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루티노에서 아, 핑크는 직접 개발하신 거라서 네, 직접 개발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핑크를 핑크 키트를 보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알비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알비노보다는 루티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스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애들 실물이 잘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나와요. 잘 그래서. 나와요? 예. 이 색감이 예. 블루랑 좀 다른 애들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애들인데 아 이것도 만드셨어요? 예. 와 이쪽도 어항들 되게 많네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게 밖으로 좀 노출되어 있어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돌리는 건 여기가 더 쉬운데 네. 두 세 개 돌리면 물이 겹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는 하나씩밖에 안 열고 있습니다. 아, 물이 섞여요? 네, 물이 섞이면 네. 안 좋을 수 있어서 와, 이것도 직접 다 이렇게 네, 전부 다 제가 작업한 거예요. 고민해서 물 안 세요? 아, 처음에 엄청 샜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안정적이고요. 네. 신기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요? 어? 여과기가 없죠 어항에. 진짜 여과기가 없네요 어항에. 네. 여기도 없고 지금 다 어항들 보면은 여과기가 없어요. 그냥 저는 에어로만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 정도 아이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아 여기 애들은 제가 스커트를 컷한 애들입니다. 컷해서 좀 모아놓은 애들이에요. 근데 속성 아. 보시면 여과기 없어도 된다는 거 아시죠? 얘네는 근데 진짜 여과기 없이 뭐 네. 환수 100% 해주세요. 왜? 왜냐면 결국은 여과기를 잘못 다루면 일단은 네. 여과기에서 오거든요. 처음에는 네. 이 시스템에서 시작을 네. 한 거예요. 아 여기서? 네. 아. 근데 얘네들도 여기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네. 왜 네. 어항에서는 안 될까라는 네. 고민을 한 거고 아. 고민 끝에 그냥 시도를 했죠. 참 쌍둥이에요. 어? 이제 밑에 애들도 살아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밑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성장을 해갖고 조금씩 변화를 하더라고요. 우와. 지금 저기 밑에도 테일이 좀 날라고 꼬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죽은 건 아니에요, 밑에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구나. 네, 원래 보통 태어나서 예. 죽는 애들이 많은데 예. 얘는 뭐 이런 이제 출산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 상징적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잘 살더라고요. 가배금융이에요? 가배금융. 아, 밑에 가오리도 하셨네요. 가오리. 아, 가오리랑. 가오리도. 요게 지금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얘는 그러면 지금? 예. 아주 작은 거 가져와서 예.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5개월 정도? 네, 5개월 정도인데 지금 2배 이상 컸어요.
거실을 이렇게 해두시는 게 꿈이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에도 이 집에도 또 이런 공간을 또 안에도 해놓으셨네요. 네. 이거는 예. 제가 와이프한테 투자해서 와이프가 예. 키우고 있는 안심입니다. 생활을 취미로 갖게끔 하려고 아... 시도를 한 거고 잘 키워서 예. 부모님들한테 분양되면 부모님들 예. 그런 목적 하에 설치를 한 거고요. 예. 이클립스는 왜 방 안에 여기다가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 얘네 빵 좀 키우고 싶어서 그냥 와이프한테 자주 조금씩 계속 주라 이거 목적으로 지금 들어온 애들이고 얘네들은 발색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알풀들보다 어떤 알풀보다 발색은 진한 머리까지 붙어있고 한 대 더 내려가는데 머리까지 붙어있고 엄청 이쁜 거